이쯤 되면 비탄이나 먹는 게 나은 거 아닐까? 한 마리 안 보냈네 아직. 에옹스. 드로우 진짜 잘 떴네. 저걸 잡네. 만났군, 짜샤. 예전의 디펙트가 아니다. 나는 전기 역학을 들고 있다. 아모노보트. 뭐죠, 아까도 로봇이 1층에 있었는데 딴 거 하고 왔는데도 로봇이 1층에 있죠? 왜냐고요? 그것이 디펙트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일제 사격 6딜밖에 안 나온다. 알려줘. 병형, 행형. 행형당한 디펙트. 일제사격이 참 좋아.
전기역학 국산사격을 애용해라 디펙트야. 아니 부적서열 낼름 낼름 낼름. 디넬름 사격을 케이실더스 중괄호가 써서 디펙터가 약한 거였구나. 아하. 아하. 디펙터가 약한 이유는 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등고나. 일제 사격 두 개 있는데. 룬축전기의 혼돈 냉성함. 전기역학 조광범이라고? 아잇 꼴받아. 아잇 저주만 주네나. 와. 그래. 역학. 아직 우린 끝나지 않았다. 나는 끝난 것 같은데. 아, 우린 안 끝났다고. 끝난 건 디펙트지 우리가 아니야. 뭘 봐. 뿔 뽑아버렸죠. 디펙트에게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 알겠나. 이쯤 되면 일제 사격 너무 좋아서 방어만 눌러줘야 될 것 같은데. 와, 아니. 아니 이건 먹어야지. 어머 이건 사야해. 아무리 저열이라도 40체력이면 잡겠지. 아니 오도 싫어. 포도 맛은 좋은데 과일 포도는 싫더라. 아이 신성 나오면 서순이잖아 이거. 포도 맛은 맛있지만 포도는 싫어. 먹기도 번거롭고. 건포도 극혐.
그렘린 뿔이 내 카드 다 버린다. 자까? 일제 사격 강화할까? 자자. 혼돈에서 선콜만 나올 때 되게 실망함. 둥과로는 혼돈에게 실망했다. 해치웠나? 잔 보람이었구만. 다중시전 넣고 에너지 뻥튀기 할까? 다중시전 쓰려면은 드로 훨씬 많아야 되는데, 뭐 액트3에서 걷어내기 같은 거 챙기거나 아니면 룸피 나오다. 아이고.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예예예예예. 오호호호.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재활용 나왔다. 이제 싹 다 갖다 버리고 컴드만 오지게 돌려야지. 걷어내기 안 나오면 힘들 것 같음. 그리고 상자문 타면서 제거 좀 봐야겠다. 그리고 저혈 때문에 저주는 먹어야 되니까 여기서 저주 먹고 여기서 지워야 되네. 그러면은 저주 든 채로 블리트 잡아야 되네. 점탑에 거저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방열판 플러스 3장에 미라손 넣고도 죽는게 첨탑인데 걔가 확률 높잖아. 휴 휴. 또제 또격. 안 뜨자. 진짜 걷어내기 있어야 돼. 과연? 좋긴 한데
떼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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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
분명 좋긴 하지만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어제 같은 게임 검드 한만 잡혔어도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은데 소비 엘리트 가는 게 낫겠지 뭐 상점 가봤자 뭐 할 거 있나 아 제거해야 되는구나 대한계? 헐 돈 내기 헐 너 내 이 다 꺼져 배 사먹었네요 배 먹어 배 아. 어. 디펙트도 즐겨 먹는. 네. 비기유물 후원을 많이 받는 섬탑의 아이돌. 물 봐서 뭐 하지? 물 봐서 한숨 자자. 엘리트 잡고.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빙하가 별로 필요 없겠군. 이런 식으로 백 돌아가면 된대 말이야.
전기는 애매하고 창의적인 인공지능은 얼마나인데. 전기는 창공 안에 들어있다고. 옵스 달팽이도 잡아야 되니까. 아, 이거 노래하는 그릇이라 얼마나. 맛없다. 다 돌리고 이거 빨리 전격합 찾아야 되는데. 오하는 쓰자. 이거 아주 좋아.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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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덱이 너무 약해져. 수리검은 진짜 잘 넣었네. 걷어내기 비몹이 영코라 더 좋지 않나? 얼둔특 덱 전부 다 뽑으면 필요없음. 으아 얘는 최대한 카드 적게 쓰면서 창의적인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적인 창. 이제 뭐야 이거? 아 진짜 달팽이 우린 물 엄청 나오네. 그 조각 모음이랑 축선기만 주면 끝난 건데.
아니 좀 아니 조각 모음이랑 축전기 줄래요? 아니 주세요. 플리즈. 아싸. 저놈의 헬로월드 정전기 방전만 오지게 나오네. 쓰레기. 결국 맞네. 이제 안 맞겠지? 이렇게 쉽게 잡는 걸. 이제 전기 올려도 되겠다. 부채 슬롯에 전기를 올리고 달팽이가 익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집에 남은 조각 모음과 축전기가 있다면 함께 써주세요. 달팽이에서 맛있는 냄새가 날 때쯤 폐에 있는 폭풍을 써서 볶아주면 이렇게 달팽이 우리가 컴드까지 들고 갈까? 아, 바지직만 나오는 거 봐. 어제 같은 게. 온돈특. 언럭키 바지직임. 온돈 플러스 특. 럭키 바지직임. 민트 도넛을 먼저 잡을 걸. 되게 플라즈마 있으면 확정이라 좋은데 지금 플라즈마 구체가 혼돈에서 얼마나 나오냐가 덱파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안정적인 맛이 아니야.
루. 심장전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죽지 뭐. 죽지 뭐. 죽어. 아. 전격학 상당히 쉬운 건 아닌데 체력이 더럽게 많음. 디펙트는 싸움하겠어 죽는 것입니까? 네. 이펙트 원데이 투데이 보십니까? 이펙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3D로 봅니다. 이펙트가 셋이면 잘 잡았네. 컴파일 드라이버가 일 잘했어. 심장전 근데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체력은 많다. 소비? 소비? 고마, 소비가 원인이다? 소비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대기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니까. 와, 혼돈 창공지능이 맞나? 아, 대실망. 오빠, 는 아니지만 메아리 정도면. 2등상은 하겠네. 아니? 헬로월드 성전기방전 이것들은 왜 언제까지 나한테. 미친 헬로월드. 이펙트님 안녕하십니까? 자기적인 인공지능 쓸까 말까?
아, 헬로월드 금지야. 사형이야. 인편 두번 쓰는 게 맞나? 냉정함 두 번에 인편 한 번이 맞겠지? 진심 인편. 딜 챙길 수 있나? 아, 미친 쓰레기 게임이야 이거. 근데 지금 쓰는 게 맞겠다. 끝났네. 허접. 디넘강. 디너필. 아니, 너프 필수는 아니고.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 그냥 디펙트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지. 빔. 청동빈을 되게 좋음. 석재 달력보다 좋음. 잘 먹었습니다. 심장전에 청동비늘이 45딜씩 들어가는데 7턴째 딱 한 번 52딜 들어가는 석재 달력이 비교가 안 되지.